네, 윤회가 오기 전 시작합시다. 네, 오기 전에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여기 비춰주세요. 네, 저희 티봉이가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TBS 송지현 지부장님이 투쟁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네, 몸살이 나셨어요. 아유, 많이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우를 뚫고 오시겠다고 하시고는 못 네. 오셨습니다. 그래도 아. 오후까지 계속 저희 대본 만드시고 계속 그러니까요. 일하시다가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못 뵙게 되는데 그래도 TBS 소식은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셔서 이따 또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주간 큰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Y팀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써 있네. 유일인 방심위가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YTN 제재 한 단계 경감했다. 이게 사실은 저는 큰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 당연히 김백기 엎드렸으니 유일임이 봐주겠죠. 뭐다 짜고 치는 거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아요. 뭐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YTN.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국정조사 준비하는데 많은 그 힘을 쏟고 있고요. 뭐 이제 다음 달에 네. 열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보도국장 임명 취소 가처분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이 가처분을 두달 이상 이렇게 결과를 안 내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기록을 세우려나 보네. 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거기 그거 나오면 대응해야죠. 그리고 또 MBC 이제 이 MBC라는 거함이 침몰하지 않도록 같이 투쟁하는데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처분 계속 이렇게 결과 안 내면 우리가 가서 빨리 결과 내라고 막 해야 되나요, 이것도? 아, 그또 판사님 신기를 건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조심스럽고 우리 그냥 잘 가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려야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아, 그러시구나. 가처분이라는 거를 신청하는 이유가 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심각한 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구제하기 위해서 갇혀 그렇죠. 놓는 게 가처분인데 이렇게 늦어지면은 나중에는 뭐 가처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그 기각이 될 수도 있어서 아 이게 좀 많이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지 그게 좀 이게 우려가 합의문대 많네요, 판사들 혹시.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 분위기는 합의부예요? 예예 분위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이게 가처분이지만 사실상의 효력은 본안과 같은 정도를 끼치기 때문에 뭐 그만큼 신중히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두달 이상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국장 임명동 이제 위배 건이죠? 네네. 이게 KBS에서는 그때 저희들은 이제 법률 대응을 따로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YTN은 정확히 보면은 임명동의제 없이 임명된 보도국장의 그 임명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것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바로 벌어질 걸 예상을 해서 임명동의제가 단체 협약에 되어 있으니 단체 협약을 지켜라라고 하는 가처분이었어요. 다르네요. 네, 그 청구 취지는 약간 다른데 결국은 임명동의제를 안 지킨 것, 그다음에 지켜야 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자 능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각하가 되긴 했지만은.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두달 동안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특히 YTN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판부가 이 의견서 내는 걸 받아주고 있지 예, 않습니까? 받아주고 보통 있어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딱 마감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 가처분 또 이제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 그 쓰려고 하면은 의견 접수하는 걸 이제 딱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큰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뭐 저희가 서면도 제출하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이 임명동의제가 사실 지금 이 공영방송 전반적인 장악에서 그나마 좀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렇죠.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장 한 사람 바뀌면 사장 맘대로 모든 게다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거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임명동의제여서 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서 이건 노사 간에 정해진 약속인데 맞습니다. 약속을 예. 대놓고 어기는 어기는 것뿐만 거니까. 아니라 임명동의제 자체가 공영방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그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좋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공정방송 측면도 있지만 이게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잖아요. 그렇죠. 단체 협약을 정말 정면으로 대놓고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노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사측이 그러니까요. 깨버려도 마음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런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계속 그러니까 아까 질질 끈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빨리 법원에서 판단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TBS 소식인데 오늘 TBS 송재지 부장님이 지금 알아 누워 계셔서 티봉이가 말을 할 수는 없고 티봉이 옆에 있는 분이 아, 예. 네, TBS 소식을 또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저는 TBS에서 일본어로 방송을 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거를 추진을 한대요. 진짜로 뭐 일본어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일본어로 앵커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성구 대표라는 신임 대표가 추진을 하는데 그 일본어 진행 프로그램 진행자로 개그맨 출신 보수 유튜버 김영민 씨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진행자로 밀고 있대요. 그리고 KBS, 네, TBS PD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고 이 김영민 씨가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거기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성구라는 분이 직무대행이시네요. 대표 직무대행.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식 대표는 아직 아니신데 이분이 뭐 이완용 옹호하는 발언도 예전에 했었고 보니까 경제관료 출신이더라고요. 기재부에서 공정위로 넘어가서 그런 분이고 또 보니까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를 했어요. 아, 그 일본 나름 일본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친일이라고 뭐 이렇게 딱 규정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일본하고 무척 가깝다 내적으로. 근데 이거는 대표이사가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 게 보통의 회사들이면 대표이사가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않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나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실무 단위는 뭐 국장 책임제 이런 형태로 해서 국장 이하의 이제 구성원들과 논의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아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그렇죠. 올리지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까지 방송에 개입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편성 자체도 흔들리고 외부의 간섭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되게 항의가 거센 것 같아요. 네. TBS PD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 대리 대표 직무대행이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는 결국 TBS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제작 실무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뭐 MC 선정에서부터도 이제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직무대행이 이제 내리꽂아서 MC를 하고 아, 내부에서 PD들 안 하면 그러면은 뭐 외부에서 PD 데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연 다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꼭 뭐 자연 전문가가 PD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어 방송을 하는데 뭐 일본 전문가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뭐 방송 PD는 그냥 역할일 뿐인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데려와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부 구성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외부에서 데려올 수가 있는데 이게 김영민 씨가 너무나도 정치색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TBS PD들이 제작 거부를 하면 그 PD 자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르는 이유가 정치적이다. 거부하는 게 정치적이다는 이게 와 이게 신박한 논리잖아요. 본인이 정치적인 사람을 꽂아놓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 또 정치적이다.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약간 기시감이 저는 드는 게 그 KBS에서 지난번에 그 한가인 씨 진행자 조수빈 아나운서로 이거 교체하라고 때는 본부장 수준에서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수적인 인사나 또는 낙하산 인사들이 오면 공통적이네요. 이렇게 제작 자율성 침해하고 그게 맞죠. 그게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방송이 잘 굴러가려고 하면 내부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의견이 올라가고 그게 수용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이런 적폐 사장들이 오면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꽂아서 자기랑 뭐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진행자 꽂고 하면 이제 망가지거든요 프로그램이. 네, 저희 시청자 중에 애청자시죠 광채님이라고 TBS 오랫동안 TBS 지켜보신 분께서 사실 EFM에 중국어 방송은 있다 천의 만리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애청자시네요. 네, 근데 그건 다문화 차원이고 일본어는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진짜 TBS가 도쿄 방송인가 보네요. 실제로 이번에도 실제로 이번에도 지상파 방송국 중 한 군데 이름이 TBS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름이 이제 약칭이 동일한 건데 아 정말 일본어 방송은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이런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부 구성원들 지금 이제 폐국 위기 앞두고 있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뭐 제작자 일선 없애고 위례에서부터 내리꽂지 이제 또 내부에서 뭐 정리해고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TBS 구성원들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네. 네. 네, 저희 그 다음에 KBS로 넘어가 볼게요. KBS가 요즘에 정말 뭐 며칠마다 일이 많습니다. 예, 일이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네. 일단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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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낙하산 박민사장은 조직 개편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 이게 그 오늘 점심 때 저희 KBS 신관 앞에서 벌어진 피켓팅인데요. 되게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네, 회사에 있는 세계 노동조합과 각종 협회에서 한 200여 명 정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럼 뭐 이제 아시듯이 KBS는 이제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사실상 장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악을 하고 나서 그냥 그 프로그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KBS 자체를 완전히 좀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조직 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추적 60분을 제작하던 우리 시사 프로그램 부서를 보도본부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D나 기자나 이 좀 제작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 PD의 제작 문법과 기자들의 제작 문법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좀 쉽게 융화가 되지 못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추정 60분을 예전에도 보도본부로 넣었었는데 그때도 좀 이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때 특히 이제 보도본부는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스크들의 좀 이런 얘기 그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군대 문화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템 선정하거나 데스킹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치밀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그때는 뭐 한 분이 아이템을 뭐 하겠다라고 냈을 때 일단 뭐 해봐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아이템을 준비하는 도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준비하던 도중에 그냥 다른 부서로 발령을 보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사 교양 PD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저희 기술 동료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법상으로도 프로그램 제작과 이제 송출 송신까지가 합쳐져야지 이제 방송국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기술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 부분을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기술 동료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이 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사적으로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사 앞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좀 냈고 오늘 사실은 그 우리 이사회에서 이 조직 개편안이 상정이 되는 날이었는데 회사가 너무나도 이 안건 자체를 부실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사진에서 이건 안건 상정도 못한다 라고 해서 일단은 상정도 못됐는데 다음 주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박민 사장이 어쨌든 KBS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겠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민 사장이 지금 사실 임기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4개월 남은 사장이 조직 개편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KBS는 이번에 7월 달에 수신료 불리고 시작되면서 수신료 위기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정가와 언론계 방송가에 떠도는 얘기가 박민 연임설이 떠들고 뭐 있는데 개인의 희망이겠죠. 네. 혹시 그걸 믿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뭐 본인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언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 KBS 직원들 임금 삭감 그리고 뭐 조직 말고 직급 체계 개편 그다음에 조직 개편 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사실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도 해서 연임의 발판이라든지 자기의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뭐 희망인 거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임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사장이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 그렇죠. 아 근데 조직 개편하면 또 내부에 갈등 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결국 이제 기자 PD 간에 뭔가 갈등을 조금 더 내부 분열 이런 거를 갈라치기 전체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어요. 오히려 직종 간의 갈등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네. 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조직 개편을 해서 지금 사장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큰 의구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저는 매우 놀란 게요. 지금 KBS 저게 신관 앞쪽인가요? 본관 쪽인가요? 신관 앞인데 저기 되게 넓은 데거든요. 아까 200명이라 그러셨는데 KBS 구성원들이 최근에 저렇게 많이 나온 거는 정말 몇 년 만일 겁니다. 네. 네. 몇 년 만일 겁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으시고 영상 안 보여줬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아, 오늘 그래서 저거는 이번에 어제 이제 추적 60분 PD들이 따로 기자회견도 했었고 예. 오늘도 저희들이 요 내용은 이제 보도를 좀 해달라고 예. 기자분님들께 좀 알려는 드렸어요. 예. 그래서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박민 사장이 단순히 뭐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라든지 최상병 그 입법 청문회 뭐 중계 안 한다든지 이런 방송을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KBS라는 조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들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 지금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못되게 하는 이제 임명 저지 투쟁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적으로도 이런 내부적인 전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걸 많이 알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되게 반갑네요. 그렇죠. 네,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네네. 이렇게 내부에서 아주 열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희 MBC 지난주에 저희가 7월 11일 MBC 앞에서 2,000명 시민이 모였습니다. 네, 아, 전 정말 오신. 갈수록 사람 수가 늘어나네요. 2,000명까지 됐어요. 1,500여 정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보통 1,500여, 그러니까 1,000석의 의자를 깔았기 때문에 1,000석은 꽉 찼고 너무... 이제 주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1,500여 정도가 이제 최소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왔다 갔다 기사를 보니까 분들. 이제 다른 기사에서는 2,000 정도 나온 기사. 아니 또 그 유튜브라든지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엄청나잖아요. 한 유튜브가 19만. 한 지금 한 그게 어제 그제 정도 수치니까 지금 한 20만 가까이 20만 넘었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되게 성공적으로 좀 치러졌었고. 네. 네. 아 화면에 당시 사진. 최영기 교수님. 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한 말씀 메시지. 듣는 그런 것까지 담았는데 되게 많은 시민들이 써주셨고 저희 조국 대표랑 박찬대 원내 대표. 이분은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지. 와. 우리의 히로인 토크 콘서트 말고도 이제 2부로 넘어갈 때 노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와, 정말 디바. 아, 오윤혜님이 정말 가수구나라는 걸 디바 오윤혜. 네. 아 진짜 저 시작할 때쯤이네요 보니까. 저 뒷부분에 있는 2,300명 사 와이. 저분들 누구세요? 큠티. 우리 큠티 세 분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들. 아 큠티 또 어록을 남겼잖아요. 우리 저 고 이용마 공안석 지부장님이 지켜야 좋은 친구다. 저희가 지키면 더 좋은 친구 이랬는데 지켜야 좋은 친구라는 친구. 또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 하셨죠. 변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 얘기도 해주시고 저 고 이용마 기자 아내분 김세영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날 MBC를 지켜내자. 그래서 일단 그날 우리 민원년 민원년에 정말 감사 이 언론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시민단체 응원 영상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많이도 알려주시고 해서 행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날 언론장악 일지를 긴급하게 만들었어요. MBC를 어떻게 지금 표적으로 삼아서 정권이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500곳 만들어 왔는데요. 다 동났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성금도 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13일 날 저희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거부 범국민대회 때도 500부 그 시간에 인사할 수 있는 게 500불에서 가져나갔는데 그날은 더 빨리 동났어요.
그날은 또 더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시민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아 MBC 구성원들이 이만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또 구성원들도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해서 좀 책임감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 잘 해야겠다. 네 현장에서도 네. 많이 그랬지만 그 전에 그 MBC 본부에서 티저 영상 만들었잖아요. 네. 집행부들이. 네.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 티저 영상에 보면 윙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저 김재경 관사님, 우리 언론하세 조연출 그렇죠. 네, 윙크맨으로. 네 그리고 그날 또 현장에서 그 노래 배우기 시간에 아, 또 노래 그렇죠. 조교로 네, 대학 노래 배우 출신이었다고. 조합원들이 만든 영상 아마 틀어질 것 같습니다. 아, 저는 MBC 아나운서국 조합원이자 현재 대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날씨가 요즘에 뭐 비도 많이 왔다가 또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오늘만큼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마련한 행사 힘내라 MBC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아픔 그리고 힘듦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좀 못 미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께 정말 재미와 감동을 주려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나 혼자 산다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 몸소 느끼면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 MBC 함께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 MBC 많은 PD들과 제작진들이 더 흥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더 많은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저도 여러분도 MBC 구성원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저희가 용기 내서 진짜 언론인이 되게 하는 건 공영방송 MBC를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MBC를 다시 한번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놀라셨죠? 심리가 왜 또 나오나? 네. 윤회가 오고 있다. 윤회가 오기 전 저희가 마쳤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윤회님이 예, 먼 곳에서 오시라고 오늘 도착을 못 하셨어요. 비행기 못 타신 건가요? 타셨는데 네. 아직 도착을 못 하셨죠. 그래서 연착되고 막 그런 거. 네, 지금 뭐 기상 악화로 그래서 아주 불가피하게 이번 주에 윤회님이 시청자 여러분을 뵙지 못하는 우리 디바 오윤회님. 예. 그래서 제가 긴급히 투입이 됐습니다. 저 지금 떨려 죽겠어요. 아니 이런 윤회님 자리를 제가 하다니. 더욱이나 오늘 또 초대 손님 오셨는데 또 이분이 또 아 또 우리 기자 출신의 또 앵커이시자 명 진행자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가슴이 떨리는데 오늘의 초대 손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노 의원님 저 제가 두 달을 연락드렸어요. 일정 잡기 너무 힘들고. 네. 네. 이 초선 의원이셔서 처음에는 아 안 바쁘겠지 언론계 있을 땐 인기 있으셨지만 그런데 많더라고요 일정이 그래서 예. 겨우 잡았습니다. 예. 이것도 3주 전에 3주 전에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노종면 의원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3년에 아주 유명한 YTN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돌발 영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죠? 탄생시킨 예, 돌발 영상의 아버지라고 네. 하던데 어머니 아버지 다 되시는 네. 거죠? 삼파라고 해주십시오. 네, 네. 돌발 영상으로 이제 그 YTN에서 이게 대표 프로그램이 됐고요. 2008년에 YTN 지부장 언론노조 YTN 지부장 노조위원장입니다. 네 맡으셔서 공정보도 공정방송 투쟁을 이끄셨고요. 2014 아 그리고 또 해직이
되시나요? 아, 2008년에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복직이 몇 년 만에 되신 거죠? 9년 만에 됐습니다. 9년 만에 복직하셨군요. 네. 그 사이에 2014년에 국민TV라고 이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던 국민TV 방송 제작국장 만드시고요. 말씀대로 9년 만에 YTN 돌아가셔서 활동하시다가 2021년에는 YTN 디지털 센터장을 맡으시고 네, 그게 마지막 직함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해 YTN을 나왔습니다. 퇴사하시고 네. 스픽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또 TV 부문 네. 대표를 하시다가 네,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고한석 지부장님이 네? 노종면은 누구인가? 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구죠? 아, 그죠. 네. 약간 쫄리는 느낌이에요. 많이 위축되네요. 네. 아 옛날에 같이 일한 적도 있었는데 아, 많이 혼났거든요. 아, 어디서 같이 일했어요? 그 어느 부서요? 편집부에서 네. 뉴스창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처음 노종면 의원께서 네. 런칭을 했는데 네. 그때 PD로 새끼 아하. PD로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노선배라고 부를게요. 네. 노선배께서 정말 다양한 시도,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는 심지어 어떤 뉴스도 했냐면 구글 어스로 그 세계 지도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곳곳으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저 뭐 국제적인 이슈 있으면 그 현장으로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가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매일 만들었거든요. 아. 한마디로 굉장히 네. 피곤한 선배예요. 아. 굉장히 피곤합니다. 구글 어스 되게 어지러운데 그거 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쭉 줌이라고 주머니 네. 그때 만들었던 게 그때가 네. 2008년? 7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여보세요. 2006년부터입니다. 또 혼난다.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네. 그때 이후로 뉴스가 그때만큼 진보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노종면 선배는 그러니까 뉴스를 혁신, 진화시킨 사람 이거든요. YTN에서는 당연히 돌발 영상 만들어서 YTN을 궤도에 올려놨고 그거 이외에도 뭐 그 기존의 2분짜리 뉴스 리포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뭐 YTN에서 흔히 하는 전화 연결 중계 포맷부터 해서 그다음에 리포트를 잘게 잘라서 인터뷰만 또 따로 방송하고 이런 것들 포맷을 다 만든 사람이었죠. 앵커 리포트라는 네. 형식이 네. 그때 처음 선보였어요. 앵커 브리핑이라고도 네. 하고 네. 앵커 리포트라고도 그 하는 그 외에는 다 도입해서 네. 하고 있는 네. 대부분 그런 포맷을 도입을 했었죠. 예전에는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백화점식 뉴스라고 해서 그냥 앵커 멘트 하나 그다음에 기자 리포트 하나 이런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의 뉴스들이 생겨난 거죠. 그 이후에. 아니 저는 말씀 듣다가 왜 일하면서 사수로 만나는 분, 선배로 만나는 분이 네 가지 갖춘 사람이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까다롭고, 거기에다 부지런하고 그런 분이면 진짜 후배가 죽어난다 이러는데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네. 몇 가지를 갖추신 분인가요? 아, 뭐 네 가지 중에 특히 이제 세 번째. 네. 네. 세 번째가 뭐였죠? 까다로. 아. 예, 근데 그런 선배들 밑에서 배워야 제대로 배워죠. 아, 예,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네. 예, 노종면 의원님. 근데 왜 갑자기 국회 가셨어요? 정치하고 싶어서요. 너무 솔직하시다. 네. 왜 정치가 하고 싶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은 YTN이죠. YTN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영화될 것이다, 사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말았거든요. 내부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걸 알고 또 대주주들이 YTN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흘러가는 게 점점 대주주 목을 비틀고 입장을 바꾸게 하고 뭔가 프로세스가 이전과는 달리 진행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막을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나가서 정치를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시작이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서 YTN 문제도 그러하려니와 사회 전반의 문제에 정치인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뭐 욕을 먹더라도 하자. 그러니까 욕 먹는다는 게
이전에 뭐 투쟁 이력을 발판 삼아서 뭐 정치 국회의원 배치를 달려고 한다 이런 이제 평가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자 하고 싶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YTN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뭐 나이로 보나 연차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이렇게 깃발 들기에는 뭔가 뻘쭘한 상황 그리고 후배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겠고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 했을 때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들 스스로 저희가 조직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좀 도와주시고 선배들은 그 도와주시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이 든 선배가 되면 후배들이 싸울 때 지지하는 선배가 돼야겠다. 그런 선배를 거의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깃발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통 이게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막 폴리너리스트라 이렇게 저희가 비판도 하고 또 직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까지 마이크 잡다가 다음 날 뭐 청와대로 가 아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로 간다든지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이번에 정치에 진출한 분들 중에 언론인 출신 중에 딱 두 분은 미련연이 비판할 수가 없는 두 분이 있었어요. 이은기 노중면 이분들이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게 너무나 진솔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과방위로 가셨잖아요. 예. 네, 저희가 과방위 위원장님도 모셨고요, 간사님도 모셨고 또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안 나왔어요. 그 하극상을 하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네. 모셔서 과방위가 또 어떻게 싸울 거다, 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또 하루하루가 또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또 갑자기 국회의장님이 멈춰라. 네. 방송법 개정 멈추시고 그다음에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멈추고 예, 대화하고 범국민체를 만들어서 공영방송 어떻게 살릴지 얘기하자. 근데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와중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국면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저쪽이 받든 안 받든 받으면 일단 박문진 이사 교체 KBS 이사 교체는 스톱이 된다는 전제잖아요. 네. 일단 시간을 번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실익이 생길 수 있고 본질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여당에서 안 받을 경우에 저희들 요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으면 그 다음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주일을 양보해서 우리 명분의 우위를 얻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를 스톱시킬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그럼 그렇게 시간 벌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시간 버는 행위들이에요. 김홍일 씨를 탄핵시킨 것도 그렇고 이진숙 씨가 위법적인 의결을 하면 바로 탄핵시키겠다는 이런 입장도 마찬가지로 몇 달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의장이 내놓은 그 중재안이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공영방송의 장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불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의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요 관련한 논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논입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의총이고요. 네. 지금 정말 치밀하게 수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싸움이라 그러니까 저쪽도 치밀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매우 잘게 하루하루를 쪼개서 이날 본회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날 저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 대응 수순은 무엇인가 이진숙 씨가 언제 임명될 것인가 그리고 임명되고 나면 어떤 의결을 할 것인가 이 지금 2인 체제로 되는 네. 거잖아요. 위원장이 임명되면. 그럼 2인 체제에서의 모든 의결은 저희는 위법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만 의결하면 탄핵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문진 KBS 이사진 교체하려면 최소 두 번의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1차 의결과 2차 의결 사이에 탄핵을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짜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본회의를 이틀을 잡아야 됩니다. 네. 예, 그게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축적해서 의장을 설득하고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정부 여당이 받는다 그러면 예.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중단한다 라고 네. 한다면 지금 방송사법 개정도 멈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중단이 된 상태에서 범국민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의 대상이 방송법 개정입니다. 네.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만들어진 법대로 이제 스톱이 됐던 이사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다가 뭐 합의가 안 돼서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일정한 탄핵을 한 효과 또는 탄핵을 해서 뭐 선제적으로 도망가는 사퇴를 해버려서 버는 한 달 내지 두 달의 그런 기간을 버는 것. 그건 제가 볼 땐 잃을 건 없어요. 대선 후보 의장이 많이 고심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방송사법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대로 그냥 공영방송 이사진 의회 절차는 진행되고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막아야겠다. 그리고 여야가 최소한의 좀 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 절차를 진행시키자라고 이제 고민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고 근데 그걸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좀 정말 상식적이라고 하면 의장 입장에서는 물러날 만큼 사실 물러나고 저 중재안을 낸 건데 국민의힘에서 좀 상식적인 논의가 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방송사법도 저희가 처음에 계속 얘기했듯이 국힘의 그럼 대안은 뭐냐 정부 여당이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근데 그 대안은 내놓지 않고 계속 시간 끌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 방송법 갖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고 MBC 장악하고 이게 지금 국힘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만 국민들 생각하고 여론 생각하면 의장안 받아서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사실 방송사법 얘기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국힘이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약간 비관적인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지금 네. 국회의장이 저럴 수 있어라는 네. 거하고 국민의힘이 받을까 하고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의장께서 왜 저런 중재안을 냈을까라는 저는 판단 끝났어요. 우리의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저지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손해될 건 거의 없다. 조금 늦춰지는 것 그리고 좀 당황스럽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과 여당이 받을 저 정부가 받을까? 전망은 안 받을 가능성이 뭐 제가 볼 땐 거의 뭐 90% 이상. 그런데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아주기를. 네네. 그래서 논의를 그러면 받으면 그다음엔 협상하면 돼요. 네, 논의해야죠. 네. 네, 지금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보면 합의점을 못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야 모두 권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낸 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당이. 그럼 자기네들 안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사 숫자가 많대요. 그럼 조정을 해보죠, 뭐. 네네. 추천 주체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대요. 협의해보면 되죠.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받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법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행 법대로 하고 싶다. 본인도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 이 화두를 던진 것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의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의 교착 상태에 지금 언론개혁 문제 특히 방송 언론장악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전에도 이런 중재 특히 정치권에서의 중재안이 제대로 긍정적 역할을 한 기억이 국민들 기억에 별로 없어서 네. 사실 걱정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협상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예, 결국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좀 있었거든요. 한 가지를 배제해야 됩니다. 어설픈 안으로 민주당이 합의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아, 어설픈 안을 어설픈 안으로 타협이 돼서 공영방송 이사 뭐 절차 스톱했다가 나중에 재개됐을 때 지금 법으로 하나 바뀐 법으로 하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를 들을 그런
일종의 타협과 야합은 결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이 지연 작전에 말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끌다가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문진 이사 교체, KBS 이사 교체 절차가 스톱된다면 저희가 잃는 시간은 없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지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요 부분에 조금 더 천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습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제안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면 큰일 난 일이죠. 협상하다 오 바뀌었네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이 제안의 핵심은 수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쪽에서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수업시키기 싫으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장님이 시한이 있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중재 일주일 기다리라. 일주일에 기다린다고 판단한다. 네. 그러면 일주일간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결과가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론이 자 일주일 기다려보자. 일주일 내내 여권을 압박해야 되고요. 여론이. 안 받아? 그럼 탄핵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국민의힘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는 예,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의 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다. 네. 예, 이 얘기십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희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저희가 지난주도 이진숙이었죠. 네, 이번 주도 또 이진숙입니다. 예, 이 이름이 이렇게 또 저희가 자주 부르게 될지 몰랐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진숙 지워라 마. 아 이거 제대로 박상현 본부장님이 치아라 치아라마 치아라마 위에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저 노안이 왔어요. 저 그래서 왜 지워라마 했지. 이게 윤혜 씨의 공백인가요? 네, 아유, 너무 큽니다. 네. 이거 저희 사투리로 해주셔요. 아 제가요? 네. 네. 이진수 치아라마. 여러분 들으셨죠? 네, 치아라마입니다. 이 주제를 저희 노중면 의원님과 함께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친정 YTN 어찌하오리까. 아 왜 이럴 땐 친정이란 말을 쓰지? 꼭 네. 친정 YTN 어찌하오리까. 네,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지켜볼 두 분 네, 고한석 지부장님과 함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지금 네, 저희가 뭐 정부에서는 민영화라고 쓰지만 저희는 사형화라고 씁니다. 사형화가 네. 정확한 개념이라 생각하는데요. 전후 YTN이 뭐가 달라졌나 어떻게 달라졌나 이건데요. 의원님 밖에 나가시니까 더 많이 보이시죠. 안에서 못 보던 것보다. 네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사형화 최대 주주가 바뀌고 YTN이 가장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하나가 다 가장 심각합니다. 다 같은 궤에 있고요. 뭐 그냥 밖에 있으면 당연히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보여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툭툭 터지니까 뭐 그 보도 종사자들을 향해서 회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장으로 앉아있고 그 사람은 2008년도 YTN 해고 사태의 주역이었고요. 그때 인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배석규 씨한테 잘 보여서 그 당시에 보도국장도 하시고 하여튼 이 김백이라는 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금 뭐 두 달 조금 석 달 됐나요? 그동안에 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장면 그 동영상 못 쓰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 그 뭐 출두하면서 한 얘기 그것도 못 쓰. 그거 녹취도 못 쓰게 하죠. 그리고 다 떠나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돌발 영상 툭 하면은 방송 못 하게 하고 방송된 거 삭제시켜 버리고 이게 무슨 언론사예요? 그야말로 회사원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회사. 근데 더 웃긴 건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 MBC 유튜브 구독자 수가 YTN 앞질렀잖아요. 이거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사람들은 YTN보다 MBC가 이제 매체력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래된 매체고. 네. 근데 유튜브는 YTN이, YTN이 일찍 시작했고 압도적으로 하다가 뭐 이제 경쟁 체제는 좋아요. 그런데 당연히 저희 YTN 사람들은 그게 자부심이고
MBC에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싸우다 지면 억울하진 않아요. 넋놓고 있다가 졌잖아요. 구독자 수까지 역전당했습니다. 네, 거기다 신뢰도도 1위였던 YTN. 아 근데 저는 지금 김백 사장 들어오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의 연성화거든요. 그래서 문화 뉴스, 경제 뉴스 강화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막 트럼프 총 맞고 막 폭우 쏟아지고 하는데 YTN에서는 애초에 그런 연성화 자체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인력 배분을 문화부 경제부 쪽에다가 많이 쏟아넣고 하면 당연히 보도국이 안 돌아가죠. 그리고 연성화라는 게 결국에는 정말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YTN이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최상병 뭐 그 의혹이나 김건희 디올백 수수 뭐 이런 것들 권력의 비리 같은 거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하고 정치가 제대로 이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백 사장이 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것보다 부작위에 의한 언론 장악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YTN이 그 이종호 씨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 그 녹취 보도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민원연이 네.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방송사에서 이종호라는 이름 석자를 방송 보도한 언론사는 MBC하고 JTBC 두 개. 아. 네. 네. 이게 이제 장악의 효과인 거죠. 네. 이 씨, 이모 씨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 이름을 홍길동도 아닌데 왜 이름을 부르지? 그러니까 이종호 씨 앞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게 있어야 되고요. 김건희 씨랑 십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것도 들어가야 핵심이죠. 되는 거고요. 그 이종호 씨 사무실에서 김건희.엑셀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맥락 속에서 이종호가 갑자기 이 최상병 사건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임성근 사단장 그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구명 로비를 정권 차원에서 구명하고 네. 감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육성까지 나오잖아요. 네. 카톡만 나온 것도 놀라운데 육성까지 나오잖아요. 녹취가 나왔죠. YTN 보도할 거죠.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언론이 사실 제일 관심 갖고 보도할 수 있는 게 그런 육성, 영상 이런 거고 YTN이 경쟁력이 있는 게 24시간 채널로 뭔가 집중되는 사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하루 종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YTN의 네. 매체력의 네. 근간이 뭐냐면 같은 뉴스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함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저도 YTN 다니면서 경험했던 건데 그걸 가장 아파해요. 한번 나가서 아파. 네. 근데 또 나와. 아, 이게 YTN이 한번 더 나오는구나. 근데 또 나와. 이제 좀 그만 들어주세요. 거기서 한번 걸리면 끝장을 본다. 이게 이제 YTN의 기자 정신이기도 하고 보도 매체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번 한다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나? YTN은 그렇게 존재 가치를 증명해 왔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YTN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방송장악 순위에 우선순위에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YTN이 지금 사실 적폐들의 요람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앞서서 김백 씨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YTN이 배출한 적폐 류희림 예, 전 국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어려운 이름의 기구를 알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왜 YTN이 갑자기 이렇게 적폐 요람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정권에 부역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또 얘기해도 돼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은 MB 정권자,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일종의 복수혈전 같아요. 그러니까 MB 때 YTN을 점령하고 MBC를 점령하려다가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동관도 있었고 김백 사장도 있었고 유일임 위원장도 있었고 또 배석규 씨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제가 이제 YTN 중심으로 이제 이름을 나열해 보면 네. 유일임 씨는 방심위원장 김백 씨랑 같이 인사위원이었어요. YTN 해고 사태 때.
의원님 해지 해고할 예. 때 인사위원이 김백. 그럼 해고시킨 주범들이네요. 아, 유일임도요? 유일임도 아. 유일임 김백이 네. 초강성 인사위원이었어요. 아. 해고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가해자들. 그 당시 구본홍 사장이 네. 2008년도 해직 사태 직후에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나와서 네. 어떤 증언을 했냐면 YTN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고하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줄인 게 6명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석규 씨 다 기억하잖아요. 네. MB정부에 네. 충성스럽다고 충성한. 평가받았던 네.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 유진 기업 네. 거기 뭐 거기 사회이사예요. 네, 아, 유진그룹 사회이사. 유진 ENT의 사회이사입니다. 아. YTN을 인수한 기업의 그 1인 기업 페이퍼 컴퍼니. 네. 지금은 뭐 자본금 100억 이상으로 늘었을 걸요? 네, 152억인가. 네. 아무튼 전 그래서 MB 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라고 봐요. 아, 이거 아주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이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세력들 아니면.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지금 YTN 이른바 불법 매각 연결고리로도 다 지금 또 저희가 그 이상인 방통위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 네. 그 사람이 유진그룹의 총수인 유경선 회장 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이었잖아요. 변호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홍일 위원장하고 둘이서 땅땅땅 두드려서 YTN 매각을 승인해버렸잖아요. 김홍일 위원장도 당시 방통위원장도 유진그룹하고 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연이 다 있음을. 네. 근데 그거는 네. 국정조사에서 그때 밝히겠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불뜯는 고양이님이 와인님 선배 옆이라고 너무 기 높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펴세요 좀 기 좀. 아니. 갑자기 얌전해지고 지금. 대신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네요. 평소보다 네. 왜 이렇게 목소리도 네. 작아지시고 아니, 그러세요? 평소보다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아니 고한석 지부장님이 네, 네. 요즘에 자꾸 얼굴이 우리가 안색이 안 좋다 막 이러니까 아, 오늘 네. 얼굴에도 네. 좀 뭐 좀 그러니까. 바르고 나오시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토너크림도 엄청 많이 발랐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하필이면 네. 저희가 자석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요, 감독님들 아니요. 앞으로 자석 배치 신경 써주세요. 마주 봤으면 또 마주 봤다고 뭐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오윤혜님 옆에 있으면 네. 쫄잖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 제대로 알아보자.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YTN 또 국정조사 할 때 또 네. 하나하나씩 다 또 한번 살펴볼 일이긴 네, 해요. 네. 그리고 네. 그동안에 또 얼마나 이 절차가 위법하고 불법하고 말도 안 됐는지 지부장님 진짜 예,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강제 매각. 한정 KDN과 마사회가 애초에 YTN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입장을 선회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밝혀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통위의 날치기 승인. 그러니까 이례적 전례 없는 속도로 YTN을 매각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불법성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 밝혀야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김백 체제가 들어서게 된 경위를 찾아가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 경영진 중에 일부는 그 유일인 방심위의 청구민원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 연루라는 말보다는 가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가담했어요. 청구민원 사건에. 그렇다는 얘기는 일종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의 이제 일타강사 수준. 아, 네. 지난번에 신장식 변호사님 아니죠. 신장식 의원님이 와서 YTN을 너무 쉽게 YTN 문제를 그냥 하나하나 딱 일타강사처럼 해주셨는데 딱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기획하고 이제. 네. 몇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내세요. YTN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심사위를 구성했어요. 네, 심사위원회. 외부인들로. 네. 그거를 가동해야 된다고 국회 나와서 김홍일 위원장이 증언도 했었고 그 가동했대요. 며칠 가동했게요? 심사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때. 그리고 심사위의 판단대로 본인들이 의결했다고 네. 주장해요. 하루 아니었? 이틀이었던 건가? 그러면 답이 재미가 없잖아요. 네, 3일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제 재미라고 말씀드리면 네. 부적절하고 이렇게 버럭버럭해요.
되게 많이 다뤄서 나흘 4일 3박 4일 한 열흘 한 최소한 한 달은 했겠죠라고 해야 나흘 했을 때 시청자들께서 이 나쁜 놈들 하지 하루 이틀 사흘 해놓고 제가 나흘 하면 이게 아, 많이 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한 달은 했겠죠. 이렇게 제가 다시 붙이겠습니다. 녹화본이라도 좀 편집해서 얼마 안 돼요. 아니 저기 KBS 오락 프로그램도 1박 2일 하는데 그죠? 어떻게 심사를 3박 4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만 하고 이후엔 또 안 했잖아요 막상. 네, 그 다음에는 또 아예 건너뛰었죠. 뭐 자문위라는 걸 돌렸죠. 뭐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퀴즈 해도 돼요? 아우. 네. 네. 조금 전에 그 유일임 민원청구 의혹 사건 네. 거기에 YTN 사람들이 연루됐다고 했잖아요. 네. 뭐 가담. 몇 명이나 가담했을까? 아, 이건 어렵네. 대거 3명 대거라뇨 3명 이래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때는 한 명 두 명 하셔야죠. 어떻게 그런 청구 민원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했을 때 간이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네, 본부장급 네. 인사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부부가 있어요. 아, YTN 부부예요? 네, YTN 부부예요? 유일임 씨가 네. 아니 YTN 사람의 부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동원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일임 씨가 아들도 유일임 씨 아들도 했죠. 온 가족이 다 쌍둥이 동생도 했죠. 네. 뭐 그 처제도 했죠. 네. 처제인가? 하여튼 친척들이 동생, 다 했고 뭐 네. 그것처럼 YTN도 YTN 기자 4명, 기자 3명하고 한 사람은 기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총 5명이 YTN 관계자가 와. 청구 민원에 가담했습니다. 지금 현직이라는 거잖아요. 5명. 네, 현직입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청구 민원이라고 또 단정했다고 또, 또 소송 걸라. 청구 민원 의혹 사건에 네, 연루돼 있는 분들입니다. 네. 다섯 명이 현직일 뿐 아니라 네 분이 다 아, 경영진 아 경영진이 됐어요 네, 지금 네, 본부장 뭐 실국장 그런 아, 그래서 이제 청부 민원의 대가로 본부장 차지한 거 아니냐 영전 한 거 아니냐라는 당사자들이네요. 와 진짜 이 YTN 국정조사가 드라마보다도 더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지금 김백 사장하고 고등학교 선후배인가? 고등학교 아닌가? 고등학교 선후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특수관계인가요? 네. 그러면 의원님 이 YTN 국정조사 지금 준비 지부에서도 지금 아주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의원님도 국정조사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세 가지 불법의 세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 요거다라고 또 요약을 해 주시면 뭐 불법성이 이미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게 놀라운 사실들이 이미 지적이 되고 드러나 있는데 저쪽이 꿈쩍을 안 하니까 더 큰 게 필요한 것처럼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문제는 여론이 탄탄하게 조성이 돼서 네. 정권에 이제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 있나? 보도들을 안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알리는 새로운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당연히 하겠지만 있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상인 씨는 유진 사주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2분의 1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명이서 매각 승인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상인 부위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경선 회장의 검사 뇌물 사건 변호사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사주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 중요한 그 매각 승인 거기에 방망이를 두드린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피가 돼야 되죠. YTN 우리 사주 조합에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했어요. 그렇죠. 기각하는 네. 거를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고 본인이 들어갔어요. 셀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걸 셀프 시민에 그걸 누가 네. 그걸 이,
이해하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이것만 알아도 네. 이 사실만 모두가 안다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국회 나와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인 그런 태도들, 그게 국정조사에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이 그 기가 막혔어요. 그 두 명 중에 그 한 분이 자기가 기피 대상인데 셀프 심의하고 셀프 의결을 한 것도 놀랍지만 두 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방통위가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럼 그러니까 2인 체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게 아, 그러니까 법리에 이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얘기를 끌고 와서 사람들 눈을 귀를 흐리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법꾸라지 내지는 법기술자의 면모를 보인 네. 건데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심의 대상자가 이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들을 다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이 사람들이 다 기피가 되면은 위원회가 무력화되니까. 그런데 네. 우리 사주조합이 이상인 씨를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해서 이상인이 빠지면 무력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력화되는 사유가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5인 체제 위원이 2인 체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정치권이 잘못했든 대통령이 잘못했든 자기네들 사정으로 두 명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한 명 기피 신청했으니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흠결을 스스로 치유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흠결 때문에 사인의 기피 신청 권한을 침해한 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까지 했더니 한 말도 못하잖아요. 아, 이 기피 신청 관련해서 저희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저번에 선임계 의결할 네. 때 안건은 그 전날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아, 참 MBC 본부도 내셨죠. 저희도 이제 저녁 때 열심히 해갖고 기피 신청서 작성해갖고 신청하는데 또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밤 9시, 10시 전에 그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고 읽었는지 확인하고 또 아침에 그 민원 접수하는 메일로도 보내고 근데 이제 회의는 9시에 시작하잖아요. 9시 반에 시작해요. 10시에? 네. 나중에 그냥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신청한 걸 갖고 뭐 판단을 하긴 했으나 그러니까 안건을 그렇게 서둘러 처리하고 늦게 공개하니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권리? 이런 걸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권리 침해인 네. 겁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 위원회가 무력화되네? 기계적으로 당연히 각하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회의를 좀 연기해서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MBC도 마찬가지고 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 의결한 것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YTN 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꼭 그때 해야 되냐고요. 그걸 본인들도 설명 못해요. 좀 이따가 하면 안 되나?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알려졌던 거는 이제 YTN 우리 사주조합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방통위에서 그냥 뭐 기각됐다. 그래서 그냥 두 명이 결정을 했다라는 정도까지는 그때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새로 알려진 게 그 왜 그게 기각이 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보니까는 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건데 당시에는 또 그 내용들이 안 알려졌는데 당시에 그 내용이 알려졌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YTN 매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시죠? 이번에 이게 의원님이 밝혀내신 거잖아요. 질의 과정에서.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당시에 작년 11월에 두 가지 이유로 각하를 했습니다. 하나는 YTN 우리 사주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매각 승인 이거를 의결하는 이 안건에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피 신청권 네. 남용이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언론 보도자료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사유가 있음은 이번에 저희가 속기록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방위 회의 과정에서 속기록을 얻어서 저희도 얻었고 뭐 다른 의원실도 얻었고 그래서 뭐 네. 제가 밝혔다라고 공지사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이 기피 신청권 남용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고등법원 결정에서 맞아요. 그때도, YTN 우리 사주조합은 네.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고법에서. 네. 그 얘기를 어제 물어봤더니 이상희 씨가 아, 본안에서 뭐 따질 일입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벚꾸라지.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진숙. 예.
아까 뭐라 했죠? 치워라마. 네, 하겠습니다. 이진숙 인사청문회가 또 뜨거운 관심인데요. 최근에 이진숙 씨가 문화예술인들 뭐 좌파 우파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망언을 한 게 드러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참조인으로 아주 유명한 그 배우들 막 이런 이름도 지금 막 올라서 국민들 관심이 뜨거운데요. 인사청문회 지금 일정이 오늘 합의가 된 거.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네, 됐죠. 네. 그래서 이틀 하기로 했죠. 네, 24, 25. 예, 원래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라 이렇게 이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예, 국힘도 매우 반발한 걸로 아는데 이틀로 잡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명확합니다. 따져볼 게 많으면 오래 하는 거고요. 자꾸 뭐 기존 관례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22대 국회는 기존 관례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6월 10일에 개원을 해본 적, 저 원구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 일찍한 거 아니에요? 지금 6월 10일에 상임위원장 뽑히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과방위 전체회의를 벌써 7번이나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법사위도 전체회의랑 소위 다 하면 한 8번, 9번 했어요. 오늘 이런 이렇게 중계 보다 보니까 외통위는 오늘 인사하고 있던데, 그건데. 그 오늘이 아마 거의 첫 회의였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간 데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안 연 데도 있어요. 제가 그 한번 그 브리핑 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간 데는 좀 일 좀 해라. 그 주제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국회들이 그 구성이 새로 구성이 되면 서로 협의한다라는 명목으로 한 달 가까이 네. 열지 않고 진행을 안 하고 서로 무슨 협의한다 이런 명목인데 사실 세비 받으면서 한 달 일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두 배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네. 국힘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회의조차 안 연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들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는 여야 같이 구성되잖아요. 저희 초선들 이렇게 이러저런 자리에서 만나보면 누구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미. 그렇다고 뭐 상임위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임위 활동 얼마나 해보고 싶겠습니까? 네. 국회 그렇죠. 꽃이라고 하는데 네. 한 번도 전체 회의 못 나가 보신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저희는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부러워하니까 말을 못해요. 네. 그럼 의원님 24, 25 청문회 거치고 나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4, 25 다음 주 수목 네.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그날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7월 30일입니다. 근데 청문 보고서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요? 예, 화요일입니다. 7월 30일. 뭐 지금 청문회를 해봐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망이 높은 것은 현실이고요. 만약에 채택이 안 되면 정부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틀 걸립니다. 그럼 31일, 1일. 그때까지 국회에서 재송부 절차를 밟지 않으면 2일에 임명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네, 8월 2일. 네, 이전에 그 신원식 국방장관 할 때 딱 요 패턴이었어요. 청문 그 결과 보고서 채택 불발, 재송부 요청, 그리고 임명까지 1, 2, 3, 4 나흘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30, 31일, 1일, 2일. 그래서 2일이 이진숙 임명 D-Day로 예상됩니다. D-Day가 지금 8월 2일. 원래는 재송부 한 10일 이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빨리 강행하려고 앞에 그냥 이틀로 합니다. 예. 네. 지금은. 이 이진숙 씨가 정말 이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 가장 또 예, 놀랄 일이 드러났어요.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MBC도 민영화하지 않으면 YTN처럼 사회에 해가 된다. 이 발언을 예, 그 유튜브에 출연을 했던데 이 유튜브 채널이 의원님 그 있었던 YTN처럼 MBC를 민영화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가 된다. 예. 그거 네. MBC처럼 민영화하지 예. 않으면 YTN처럼 아, 그렇죠. 해가 된다는 그렇죠. 정확하게. 네. 아, 이것도 오윤혜님이 빠져서 이렇게 된 사례. 스픽스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예, 스픽스의 송국권님이 전 기자 출신 아니세요? 송국권님이 지금은 시사평론 정치평론가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자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대로 당장 사장을 교체하고 그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색을 띄지 못하도록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
YTN도 그 앞에 이제 YTN 인용하자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게 YTN처럼 MBC도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이 정치색을 띄지 못하도록 하자 이 얘기예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민영화 됐지 않습니까? 아 근데 민영화 되면 정치색을 안 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뚜렷하게 정치색을 띄고 있는 거예요. YTN도 김건희 보도 안 하고 최상병 보도 안 함으로써 정치색을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죠. 이걸 바꿔야죠. MBC도 민영화하면 YTN처럼 사회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치색이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거를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걸 정치색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예, 아주 이게 뭐 이분이 한때 그래도 기자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였어요? 그랬대요. 네, 그것도 오래 했답니다. 이렇게 정치색을 띄지 못하도록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더욱이나 전력이 2012년이죠. MBC 민영화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그것도 발각이 됐잖아요. 그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우연치 않은 녹음으로 인해서 녹음이 아니죠. 그냥 끄지 않아가지고 예, 전화기를 끄지 않아서 근데 의원님 이 주장으로 또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 민영화 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우려가 큰데요. 그 우려가 아니라 지금 뭐 여권 인사들은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MBC 민영화 해야 된다고. MB 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뭐 국정문건 등에 나와서 사후적으로 확인이 된 거지. 근데 지금은 막 대놓고 얘기해요. 여당 의원들도. 그렇죠. 김장겸 님도 그렇죠. 그냥 YTN 라디오 배승희. 아, 그분 드디어. 그냥 네. 대놓고 뭐 KBS도 뭐 원 빼놓고 원 빼고 민영화하면 되고 MBC도 민영화하면 되고 막 아주 일공영 다 민영 네, 뭐 얘기하면서 진짜 난리 부르스던 거만 본인은 공영방송 사장까지 해놓고 말이야. 그럼 공영방송 사장 할 때 그 사장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뭐 아무 말이나 내뱉던데. 그러니까 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MBC의 정명 이러면서 MBC는 공영이야 민영이야. 근데 MBC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이런 거에서 공영방송사로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MBC의 공적인 소유 구조, 그다음에 자립적인 어떤 재원 이것 때문에 이제 정명을 찾으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MBC를 민영화 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MBC의 특수한 구조가 오히려 저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 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MBC 민영화를 해서 사실 누가 이득을 보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MBC 민영화에서 국민들이 이득을 보면 할 수 있죠. 국민들이 이득 보는 게 없고 지금의 MBC 체제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보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MBC 민영화시켜서 우리 구한석 지부장이 말씀하신 영구적인 방송장악 외주화를 하고 싶은 거를 자꾸 이상한 말로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논리가 꼬이는 것 같아요. 네, 앞에 감독님들이 빨리 하라고 저한테 네, 벌써 오윤혜님이 하셨으면 한 6조까지 넘어가실 텐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님이 기자 시절에 혹시 이진숙 이 분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마주칠 기회.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네. 그 같은 기자 출신으로 이분 기자였습니다. 네. 이 분의 이 언론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논평할 가치가 있나요? 네, 논평할 가치 없습니다. 예, 시간도 없는데 점프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네,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이진숙 인사청문회 지금 저희가 키워드로 위장전입, 그다음에 봉준호 좌파, 예, 그다음에 노조탄압, 그다음에 혐오 극우 발언 이렇게 대표적인 거를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지금 국민들 관심이 큰 이른바 예, 오스카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도 좌파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들을 깜짝 놀랍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카데미는 좌파 영화제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좌파 영화제가 열렸고 봉준호 감독이 상을 탔다 뭐 그런 주장인데 아니 근데 진짜 논평할 가치도 없어요. 그게 보면 이쪽 부류 이 분들이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실력이나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좌파 감별사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또 그분들 참조인이나 증인으로 네. 또 모셔가지고 네. 예, 또 청문하시죠. 네, 뭐 문화예술인은 참고인으로는 채택됐는데 네. 의결 과정에서 뭐 저도 얘기했고 이준석 의원도 얘기했고 대체로 저희들 이제 기류는 이분들이 혹시 나오셔서 직접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 참고인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지 나오세요 하고 강하게 요청을 하거나 뭐 또는 강제를 하는 거 이런 건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미 공개적으로 피해자로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네. 대놓고 이 영화는 좌파, 이 사람은 좌파, 또 반대쪽 이 사람은 우파, 어?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길은 열어놓은 것이고. 그 문화예술인들 불러서 뭐 사상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당신 뭐 이진숙 씨가 당신 보고 좌파라고 했는데 당신 좌파 맞습니까? 이 물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저는 영화 베테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완전히 그냥 코미디 액션 영화잖아요. 그거 왜 좌파라고 하는지. 그 얘기하시더요. 그래서 베테랑은 좌파 영화인데. 네. 국제시장은 우파 영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출연한 방정민은 뭐냐?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암살 이런 거 친일파 처단하는 영화인데 이거 왜? 그건 우파 영화예요? 좌파 영화를 그러니까 아, 좌파 영화예요? 예, 후보 그러니까 이 기본적 인식 자체가 너무 민주주의에 네. 대한 기본 인식, 네. 상식도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내일 저희 그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그리고 또 국회 가방이 그 야당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이준석 씨의 그 방송탄압, 노동탄압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망언 그리고 또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또 말도 안 되는 그 망언과 유족들 폄훼하는 발언들 잇따라 했거든요. 5.18도 또 폄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이준석 씨가 또 어떤 행태를 했는지 또 그러한 행태와 또 망언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증언을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국회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문화예술인 중에 그 좌파로 또 분류되신 김미화 방송인께서 나오시는데요. 진짜 억울하실 것 같아요. 김미화님이 정말 저는 이진숙이라는 이분 고소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할 말이 많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르느냐. 직접 나와서 국민들에게 말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또 유튜브로 중계되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게 노조 탄압이 또 아주 유명합니다. 악랄한 노조 탄압을 했다. 처음 어쨌든 2010년 MBC 김재철 사장 이후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투쟁을 벌이고 해고자가 막 6명, 7명, 8명, 막 10명까지 나오고 이후에 막 200여 명이 부당 전보, 부당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이 MBC에서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뭐 아까 그 김백, 루이림도 그렇지만 이진숙도 당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해고자도 양산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2014년에 이제 사장 지원하면서 사장 지원서에 썼던 내용이 그 조국혁 씨나 이혜민 의원실 자료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상급단체 노동조합의 뭐라고 했냐면 상위노조 탈퇴 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가 이제 MBC 본부가 언론노조에 속해 있고 언론노조는 이제 민주노총의 연맹으로 같이 있는데 그걸 탈퇴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거든요. 예, 명백한 그러니까 지배 개입.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운영 이런 거에 지배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상급단체를 어떻게 하냐는 노동조합이 결정할 문제인데 경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노조 탈퇴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천박한 노동 인식이고 현행법 자체도 무시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네. 다 또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혐오 또 극우성 발언이 그 뭐 박상현 본부장님 그 소개해 주시면 좀 뭐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전라도에 계신 주민분들들이 좀 비하하는 발언이 있죠. 이제 그거에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5.18은 뭐 폭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뭐 광주 사태다 이런 좀 발언들에 대해서 왜 그냥 봐도 될 텐데 꼭 좋아요를 누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그 생각과 똑같은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
KBS 본관을 뭐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미국에는 워싱턴 DC처럼 그 정치인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냐 이러면서 뭐 대구를 뭐 박정희 씨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광화문 광장도 예, 뭐 이승만 광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편향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내일 그 증언대에 나오시는 5.18 그 서울 기념사업회 김용만 상임이사 이분은 5.18 그 항쟁에서 부상을 당한 부상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 나오시는데 이진숙이 있을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의 법정이다. 5.18 특별법 위반이다. 그 발언 자체가 그 법으로도 인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그래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더불어서 박문진의 차기환 그다음에 KBS 이사 중에 이동우 5.18을 계속 역사 왜곡을 하고 부정하는 이런 공영방송 이사들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시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세 번째 키워드 아까 저희가 2인 체제, 1인 체제 방통위 불법성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혼자 남은 이상인 네, 1인 체제 방통위 얘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이 1인 체제 위원회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1인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통신 1인 위원회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1인이면은 방송통신부라고 해야죠. 아, 그럼 이제 행정기구 위원회가 아니네요. 거죠. 위원회가 그죠? 아닌 거죠. 아니니까. 1인 위원회라는 거 자체가 형용 모순이에요. 그러네요. 따뜻한 얼음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네. 오. 저 사람 아닌데. 아, 비유의 달인. 네. 이 이상인 지금 그 이른바 위원장 직무대행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으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는데 또 의결 행위를 했습니다. 추가로. 의결은 안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의결해야 될 사항을 결정한 거죠. 아, 결정. 의결해야 네. 될 거를 결정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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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의원님? 저희는 심각한 그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직권남용. 거고요. 아, 이사 선임 계획안이 6월 28일에 의결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절차까지 만약에 그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행정행위가 되잖아요. 2021년, 18년, 15년 이전 사례들을 보면 예외 없이 일정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안에. 어느 시점에 뭐 하고 어느 시점에 뭐 한다고 딱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없어요. 그게. 그냥 뭐뭐뭐뭐 한다고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국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결격 사유 조회, 그다음에 후보자 선정, 그리고 이제 임명. 이런 단계들을 다 규정은 해 놨는데 언제 한다가 없어요. 어느 기간으로 한다도 없어요. 네. 그거는 위원회가 판단을 할 부분이잖아요. 네. 국민 의견 수렴을 하루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열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왜 이상인 혼자서 합니까? 네.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10월부터 19일까지 한다고 지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질의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족하면 위원회가 있다면 이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간은 일단은 설정해 놨는데 의견이 별로 안 들어오거나 참고할 만한 의견이 별로 없거나 지금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늘릴 수 있죠. 위원회가 이걸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네. 왜 월권하냐. 그래서 뭐 그게 다 계획서 안에 그 항목들이 다 적혀 있었대요. 세부 절차로. 그래서 제가 그 세부 절차를 보니 의견 수렴도 있고 결격 사유 조회도 있고 후보자 선정도 있고 아예 임명도 적혀 있던데 그 임명도 하시오라고 했죠. 네. 근데 그건 또 하면 안 된대요. 네. 하고 되고 안 되는 것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전체 회의가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의 합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 방통위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1인 체제에서 이진숙이 임명되기 전까지 딱 세팅을 다 해놓고 이진숙 오면 방망이만 두들기려고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선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선임 계획에서 추상적으로 결정이 났으니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자기가 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어제 하나하나 까발려지면서 사실상 네. 1인 방통위가 위법적인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된 거여서 네, 저희는 내일 뭐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고 이상인은 네,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이상인뿐만 아니라 네. 그 밑에 담당 사무처장
뭐 기획조정과 뭐 그 행정법무 담당과 아, 방통위 공무원들, 네, 그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같이 네. 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거다 해서 1인 체제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진수 임명 강행한다고 하면 이진수 임명하고 하는 게 맞죠, 법에. 네. 법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숨기려고 계속 말 돌리고 막 이상한 논리 만들고 하다가 어제 많이 아, 그럼 MBC 본부에서 내일 공수처에 네, 언론 노조랑 KBS 본부랑 같이 해서 네. 내일 고발하려고 합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직무유기라도 좀 걸어주세요. 아는 게 없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모르는 척. 아 근데 아. 진짜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분이 감사원 출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모르는 척이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이사 지원합니다. 네. 요즘에 이 지금 저 이상인 체제에서 1인 체제에서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이제 KBS 방문진 이사 공모인데요. 공모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하고 KBS의 지원자가 더 많죠? 53명. 53명. 예. 이제 이사 자체가 11명이니까 네. 예. 그렇고 MBC는 9명인데 32명. 네. 그렇게 지원을 했죠. 어떤 인물들이 지원을 아... 했죠? 정말 딱 봤을 때 아무리 공영방송의 암흑기이지만 와, 이 정도 사람들밖에 없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서글펐고요. 그 본부에서 노조에서 네. 예, 지지할 만한 후보 있으십니까? 아, 뭐 정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네. 절망적일 텐데 네. 뭐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네, 그래도 90% 이상은 아 정말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아. 일단 그 이번에도 한 저희 KBS 출신이 한 25분 정도가 되세요. 네, 많으신데 예, 많은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어떤 이력을 가졌냐라고 하면은 과거 MB 정부 때 결국은 관제 방송을 만드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적폐 인사들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김인규 사장이 지원을 할 때, 아, 그 출근을 할 때 옆에서 그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니까 그거 막아서면서 김인규 사장 호위 무사를 하셨던 여성분이 뭐 지원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뭐 한 분은 이런 적폐 부역을 하면서 이승만 다큐라든지 MB 찬양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심지어 당시에 제적 PD 동료들의 70% 이상의 불신임을 받았던 분인데 그런 분도 좀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내부에선 계시고 특히 아마 MBC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정권 들어서 그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출신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단체 뭐 미디어 연대라든지 뭐 바른 언론인 모임인가 뭐 그런 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같이 움직이던 분들의 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 대거 계시고 특히 또 보면은 국민의힘이 미디어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단골로 연사로서 나서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시던 분들 뭐 그런 분들 뭐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보면서 참 헛웃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황성욱 지금 방송심의위원께서 방심위원 아니, 방심위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참 왜 했을까 좀 궁금하다고. 표적심의 정치심의로 언론 탄압 방송 탄압하는데 공을 세운 분이 이제 가실라나 보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서 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풀이 지원하신 분들이 좋아야지 그 중에서도 뭐 괜찮으신 분들을 할 텐데 아 이런 지원자들로 정말 KBS의 최고 의결기관인 KBS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네, MBC도 눈에 익은 이름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미쳐버려 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막 치가 떨리는 사람들 대거 치 떨리는 사람들 대거 정말 방문진을 적폐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때 방통위 앞에 6월 28일 갑자기 기습 의결을 한다고 할 때도 이제 건너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빨리 기습 의결 해라라고 주장했던 몇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다 방문진에 지원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종문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에 설 특별 사면으로 MBC만 딱 콕 집어서 김장겸, 권재홍, 백종문, 안광한 요 네 명을 사면을 해줬어요. 네. 김장겸은 그 후에 의원 됐고 네. 권재홍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됐잖아요. 네. 이 백종문은 뭐 하나 싶었더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이 사람이 역할 분담이었나 보네요. KBS 앞에 있던 그 근조 화환들 그 MBC로 갖고 와서 KBS만큼 둘러치진 못했지만 앞에를 아직도 지저분하게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만들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사로 지원을 했고 이 사람이 2016년에 저희가 그때 조합 활동할 때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인터넷 언론 기자랑 밥 먹으면서 자기가 실토를 한 거예요. 최승호 박성재는 증거가 없는데도 해고시킨 거다. 우리가 소송하면 질 텐데 그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해고라는 결정을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했다라고 실토한 그런 류의 인물이 방송문화진흥회에 다시 지원을 한다라는 것 참 안타깝고 그때 당시에 뭐 피드수첩 앞장서서 탄압했던 사람들 아까 김미아 씨 얘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시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대로 다 지원을 했고 지금 차기환 지금 방문진의 여권이사 그렇죠 5.18 폄훼하고 세월호 네. 유가족 폄훼하고 이런 사람 공영방송 이사만 이번이 다섯 번째 지원한 직업이, 아주 극우 직업이 공영방송 이사 극우 네. 인사인 그런 사람들 그 일부 보면 또 검사 출신도 몇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또 검사 정권이어서 검사도 뭐 한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사면 복권 시켜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핵심의 네. 문제인 사람 네. 거죠. 그렇죠. 아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방송사법 개정 그렇죠. 지금 하자는 게 이런 사람들한테 예, 공영방송 이사 예. 추천을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네 그거를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해서 정치 후견주의나 또 이렇게 장악하겠다는 인사들의 접근을 막자 이런 의도인 건데 취지인 건데 예, 이게 지금 방송 사법 이게 개정이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방송 3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방송 4법이라고도 불러요. 이 3법과 4법의 차이를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전에요. 네. 그 KBS 간부가 그 저 이사 추천도 해요. KBS 간부가 간부 고위 간부가 아 그렇죠 서기석,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예. 서기석 지금 아, 이사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참 이게 추천 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김영란법에도 걸리나 싶은데 저희 이번에 그 이사 지원자들 중에 네 분이 현직 이사 중에 네 분이 다시 이사를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또 지원을 했는데 서기석 이사장. 예. 네. 서기석 이사장의 추천인이 누구냐고 하면 이사회 사무국장이에요. 아 이게 저는 뭐든지 셀프네요. 아 그래서 아니 KBS 직원이. 네. 추천한 이사회 거예요. 사무국장이 네. 그래서 이게 아니 추천을 한 사람 또 제정신인가 그 추천을 또 받는 사람 또 제정신인가 아니 그러면 이게 청부심의가 아니라 청부 추천이 추천, 되나 이거는 아니 그 추천을 받으신 서기석 이사장이라는 분은 하물며 또 전 헌법재판관 출신이신데 이런 분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왜 문제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네. 아, 이걸 보도자료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일단 공개는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얘기는 할 건데 수준을 보여주는 거 지금 현재의 수준을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여권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방송법에 추천 주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사 추천 주체를.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싶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니까 네. 지금 대안에 대해서 이제 흠집 얘기를 하려는 건데 방송 3법은
3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KBS, MBC, EBS 이 공영방송사들이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이 3개인 거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각각의 방송사들이 이사를 뽑는 방식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이걸 하나로 일원화하자. 그리고 이 모든 지금 현재 이 3개의 법의 기초에서 뽑고 있는 MBC, KBS, EBS 이사진이 권력에 따라서 늘 춤을 추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통일된 안으로 딱 이게 이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이사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자. 네. 요게 방송 3법이고요. 그럼 하나는 왜 붙었냐? 방통위를 저렇게 운영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다섯 명이 정원인 조직을 두 명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겠어요? 일반 국민이 이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늘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의 여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적어줘야 된다. 이거는 일단 4명은 있어야 회의가 할 수 있게. 그러면 최소한 4명에서 10명 이제 과반이니까 2명으로도 의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의결을 해야 의미 있는 의결이다. 인정할 수 있다. 이거를 법으로 써준 거예요. 네. 초등학생 가르쳐 주듯이 써준 거예요. 이런 법 사실은 없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법인데 밥 먹듯이 어기니까. 상식이 네. 없으니까 그래 떠먹여 줄게 하고 써준 거예요. 그게 이제 방통위 설치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법이 4개인데 방송 3법은 이제 구조가 같은 거죠. 네. 이게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25일까지 여야의 네. 예, 중재안을 제의를 했고 또 그게 국민의힘이 받느냐 정부 여당이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또 민주당은 예정된 대로 가야죠. 방송사법 개정안 추진하시고 네. 네, 그리고 상정. 뭐 이진수 네. 씨가 뭐 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박문진 이사, KBS 이사 교체하려면은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두드리는 순간에 탄핵이다. 왜냐면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상인 그 직무대행은 MBC 본부가 고발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안은 탄핵 소추까지는 안 되나요? 근데 지금 그 옵션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 일주일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상인 씨가 직무대행이어야 지금 그 탄핵이 가능할 텐데 그것도 뭐 논란이 일고 네. 있겠지만 직무대행 이제 꼬리표를 떼는 순간에 그렇죠. 탄핵의, 탄핵의 대상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거는 네. 이제 현실성은 떨어진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일주일이니까 뭐 25일쯤 네. 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이틀이 열릴 수 있다면 이상인 탄핵도 검토할 수는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어쨌든 어제 회의에서 좀 경고가 들어갈 거고 저희도 뭐 고발 조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계속 선임 절차 뭔가 사람들 감시를 피해서 몰래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탄핵까지도 적극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네. 네. 아 저희가 이 오윤혜 님이 할 때는 정말 시간을 칼같이 지키셨거든요. 근데 이 예, 제가 어설프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27분까지 예, 저희가 아, 그래도, 충분히 얘기하느라 네. 그래도 지금까지 네. 예, 나가지 않으시고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진행하느라고요. 우리 출연자 소개도 안 하고 의원님만 소개하고 네, 뭐 오늘 뭐 저 실수투성입니다. 네, 봐주세요. 네. 저도 긴급히 투입되느라고 지금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오늘 방송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의원님 아주 귀하게 모셨는데 네,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고 소감 어떠셨는지. 귀하게 모시지 마시고요. 네. 더 자주 매실까요? 싸게 쓰세요. 마구마구 네, 사용 당하는 게 의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사실 다 이제 방송계에 그 보도하던 보도쟁이들로 다 동료였던데 사람들인데 지금 저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계셔야 맞잖아요. 네,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본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우리 넷 중에 아무도 없구나.
근데 뭐 싸워야 되는 시기면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위원장님들은 또 위원장님들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방송했습니다. 네. 오늘 옆에서 네. 예, 기죽지 않고 당당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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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통화님이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 좀 이렇게 하얗게 나오네요. 네. 제가 얼굴이 검해서 그러니까 데뷔 엄청 보는 거예요. 네. 데뷔 효과가 아, 엄청나네. 아니, 그동안 시청자들이 YTN 이야기 정말 궁금하다고 많이 문의하셨었는데 그래도 오늘 YTN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국정조사 특집으로 또 만나뵙게 되긴 하겠지만 지부장님 걱정 저 건강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크림 듬뿍 또 바르고 나오시죠. 네. 크림이 건강에 뭐가? 네. 박상현 부장님. 네. 아, 오늘 뭐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쨌든 언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 문제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은 그 문제들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은데 언론아싸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내라 MBC 콘서트를 예, 잘 마치시고 네, 또 하여튼, 힘을 내고 있는 네. MBC. 네.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 주셨고 내부 구성원들도 많이 힘 받았고 하여튼 그 열기 모아서 하여튼 MBC 꼭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힘내라 MBC 거기 오윤혜님이 네. 노래 부른 거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시키셨어요?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아 저희 흔쾌히는 아니고요. 언론 아싸 할 때마다 계속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윤혜님이 네. 안 나가면 안 되는 네 매주 섭외를 하셨습니다. 네. 이 언론 아싸가 그 매진 연대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오셨으면 제가 노래 정말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그냥 네. 아주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힐링 했다고. 네. 아, 제가 오늘 어설프게 이렇게 오은혜님 대신 사회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공영방송 내부에서 공영방송 지키고자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KBS 본부에 200분이 그렇게 나오셔서 저항의 목소리 내고 있는 거 여러분도 오늘 아시게 됐을 텐데요. 민원연에서 이런 현장의 소식을 매주 받아볼 수 있게 카카오톡 채널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매주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QR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친구 추가하셔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마지막 구호가요. 시민이 언론에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언론 아싸 이렇게 외쳐주시는 건데 아 저 이거 잘할지 모르겠습니까? 잘해주셔야 돼요. 네. 네. 시민이 언론에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아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